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로는 한미약품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파미셀, 그리고 세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 마지막으로 원희가 EPS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기업들 가운데서 어떤 기업들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로는 좀 한미약품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오늘 우리나라 지수는 미국 증시 영향을 좀 받아서 반도체 쪽은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지만 최근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움직임들은 좀 기대감이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미약품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제약을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특히나 뭐 고혈압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치료를 하면서 생산을 하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최근 좀 이슈가 되면서 28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월 1회 투여로 이식턴대 숙주증에 대한 희귀병 치료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최근 좀 부각되면서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함께 좀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 최근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도 높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희귀 치료제라든가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다시 한번 또 신규로서 접근하고 있는 부분들은 단장 증후군에 대한 옵션 개발 가능성과 임상 발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신다라면 현재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좀 기관성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수급들이 유입되고 있고 30만 원 전후에서는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기술적인 흐름으로 볼 때도 33만 원과 27만 5천 원 박스권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가격은 그 가격이 중심 가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만 5천 원 이하권 정도에서는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겠고요. 1차적으로는 박스권 상단 전후인 34만 원 전후가 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도 기대해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하단 자리인 27만 5천 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좀 살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줄기세포 치료제를 중점적으로 연구 제조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미셀의 장점이라고 한다라면 실적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중에서 실적이 좀 뒷받침되지 못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은 흐름인데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견조하게 나오는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공장 증설과 3공장도 신설을 좀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간경변 줄기세포 치료제인 셀그램 LC 임상 3상도 좀 기대감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보핵산 및 유전자 치료제 개발 확대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2공장 증설과 함께 더불어서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최근 좀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좀 9월 달부터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지금 현재 121선 이동평균선 상에서 좀 저항대는 맞았지만 지난 금요일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양봉 마감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번 주 중 돌파 시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900원 이하권에서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나가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차적으로는 8,500원 좀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6,600원 좀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상당히 어려운 실적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흐름들이 이어졌던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3분기와 4분기 하반기부터는
국제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OLED 패널인 아이폰 15에 좀 패널이 좀 공급이 되고 있고 프로라인 쪽으로부터 패널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아이폰의 매출을 살펴보면 프로 쪽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좀 투자도 좀 받아내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OLED에 대한 부분들에서 감가상각의 2조 원어치가 종료가 되면서 실적이 좀 양호해지는 움직임들이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을 살펴보시면 거기에 뒷받침되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저가에서 좀 체리피킹 모습이 좀 들어오는 흐름인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14,000원 이하권은 충분히 좀 공략 가능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1차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잡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 전해주셨는데 그리고 이번 주 시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반도체 쪽에 중심으로 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좀 하락 출발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타나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는 무엇보다도 수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을, 즉 우리나라에는 목요일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FOMC 회의의 금리 결정이 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동결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최근 11월 달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FOMC 회의 이후의 인터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가 2600선이 좀 테스트 구간으로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좀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좀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저가 매수 기회로 잡아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